네, 와이텐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여야 반응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할 때 7시 10분쯤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저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나서겠다라는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예. 그것을 위해서 내년 예산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내년 특히 예산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좋은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보셨는데 네. 이제 아까 사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반성 없고 자화자찬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야당이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그렇게 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언급도 네.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반성이 없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그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이 없은 지가 좀 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져 썼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예. 이제 한국형 뉴딜, 한국판 뉴딜이라는 예. 것을 통해서.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훌륭한 시정연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시정연설이었다고 총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시정연설 앞서서 대통령과의 환담 이 자리에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다가 몸수색 당했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그 당시 그곳에 있지 않아서 뭐 정확한 사정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좀 봤을 때는 청와대 경호팀에서는 사실 지침대로 한 것이더라고요. 예. 몸수색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몸수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원칙대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렇더라도 제1야당이 원내 대표니까 어떤 예우 차원에서 그런 몸수색은 좀 과했다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경호팀이 원칙대로 예. 안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예. 사실 이제 그동안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위의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특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어제 몸수색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네.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네, 예. 원칙에 따라 지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30분 정도 연설이었는데 뭐 경제 이 단어가 뭐 40여 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제 네.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어떤 뜻이 반영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뭐 현재 경제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그 언급을 예. 하시면서도 이제 경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당연히 뭐 현재 경제 상황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예. 앞으로는 또 미중 갈등에 의한 어려움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경제를 얘기하신 거고.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적 국가에서 이제 선도 국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도 또 경제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합쳐져서 경제를 많이 언급하신 게 된 거죠. 예, 예. 예. 자,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성역 없는 수사, 그다음 권력기관 개혁, 이런 여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이게 지연되고 있다. 이제 끝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뭐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그 야당을 설득할 방안 있습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야당이 그 공수처 후보, 공수처장, 후보 예.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시간을 끌어왔는데, 예. 이제는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죠. 예.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추천했던 그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 만약에 이제 그 후보 추천 과정을 굉장히 지연시키거나 또는 사실상 방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드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법안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네네.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그 추천위원 2명 제시했는데 뭐 여당 쪽에서는 이게 나오자마자 이를테면 뭐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그다음에 그 세월호 특조위 때 어떤 조사를 방해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 2명에 받고 공수처 장그 후보를 뽑는 부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움직임은 그대로 가야 될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야당에게 지금 현행법은 비토권을, 부여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비토권의 원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수 있는 처장을 뽑는 프로세스의 도구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토권을 그런 입법 목적과 취지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출범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쓴다면 이것은 입법 목적을 벗어난 비토권의 오용, 남용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실제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걸 또 그대로 보고 있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관련된 논의나 이런 것도 한쪽에서는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비토권을 원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써먹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대처할 그런 법안 개정 부분도 같이 병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다른 얘기 나눠볼게요. 어제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맞는 재판 판결을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1심에서 뇌물 부분이 이제 전부 이제 무죄가 나왔었는데요. 2심 판결에서는 이제 상품권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했던 부분이 사실상 이제 김전 차관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유죄로 바뀐 것인데요. 사실 이제 그 검찰의 어떤 그 당시 검찰의 어떤 구조라든지 또는 그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의 어떤 김학의의 지위와 역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맞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판결문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내포한 이런 그 판결문이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그 당시 차관으로서 그 상품권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쓰게 해줬던 사람이 조만간에 이제 특수부의 조사 대상이 될수 있음을 인식을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차관이 뭐 그런 어떤 금품이나 향을 제공받음으로써 이후에 특수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폰이 제공됐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라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수사팀이 구성되기 전에 특수통 검사들은 이제 굉장히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 특수통 검사들을 대상으로 미리 룸사롱 같은 데서 접대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일이 최근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판결문에 과연 지금은 이런 문화가 없어졌는가라는 말이 담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정순 의원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금 지금 논란이 있는데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표결 붙여지지 않습니까?
예, 오늘 어떻게 댓글로 전망하십니까?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경우에 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예. 근데 정정승 의원은 그동안 뭐 검찰의 체포, 뭐 동의 요구서에 대해서도 비도덕하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약에 이제 정정승 의원 주장대로 검찰의 어떤 소환 과정이라든지 수사 과정이 좀 비도덕적이었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당당하게 좀 출석을 해서 그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명하고 소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 오늘 오전 10시죠? 10시에 있을 예정인데 2심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7년 이렇게 내렸습니다. 상고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또 사실 어떤 재판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거라 제가 글쎄요. 뭐 2심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했던 부분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법원은 사실 뭐 사실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어떤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 이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7년 내렸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시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 본청에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 그 근처에서 앞에서 1인 시위한 의원이 있습니다. 고 김영균 씨 옷을 입고 헬멧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알리려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첫 국감 끝났습니다. 그 민생보다 정쟁만 대두됐다 이런 뭐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그 겪으셨습니까? 첫 국감은? 사실 뭐 제가 속한 3자 중기는 참 점잖은 편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가 총선 때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모든 당이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임기 시작 후부터 계속해서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뭐 정쟁으로 남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고성이 오가고 싸우고 뭐 반말하지마 같은 내용이 아닌 그런 싸움의 내용만 그러니까 싸움의 메시지만 계속해서 국민들께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또 정치 혐오만 커지고 우리의 삶을 변하는 것이 없을 텐데 왜들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래도 국감하면 항상 뭐 스타 의원이 나오곤 합니다. 이제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스타 하면 류호정 의원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가요? 네. 뭐 이를테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그랬었고 또 뭐 국감 답변 중에 또 최창희 공영 홈쇼핑 대표가 류호정 의원께 어이 이런 식으로 뭐 반응을 했습니다. 부른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때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정감사 중에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 제약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 좀 말을 끊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뭐 평소 말버릇이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말을 끊는 그 추임새를 반말로 이제 끊으셔서 제가 되물었던 것이죠. 아, 예. 그 정의당의 국감 목표가 이번에 뭐 기후위기 문제 또 노동자 문제 다루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마음껏 국감장에서 뭐 질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우선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저희는 뭐 탈원전 정책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불평등 해소 관련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삼성권으로 접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뭐 노동 환경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최선을 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죠. 저희는. 그러니까 질의 시간 짧은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어제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출입 들어가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앞에 그 서셔서 1인 시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거기서 뭐 고 김인균 씨 작업복도 헬멧 쓰시고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예. 네. 그 앞에서 이렇게 하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가 9월부터 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예. 의원단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어제가 34일 차였고 제 차례였어요. 예. 원래는 로텐돌이나 뭐 그 계단에서 시위를 하는데 네.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로텐돌에서 시위를 하셔서 제가 네. 밀려서 바깥으로 나온 거죠. 예. 사실 뭐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게 맞지만 그 대통령 공약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인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좀 여당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법 제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대통령 어떻게 보면 예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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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보면 뭐 입법 자체를 요구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벌써 발의를 했거든요. 예 예.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좀 지켜달라고 네. 그런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좀 요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사인으로 읽으셨습니까? 사실 과거에 노동권 변호사 이력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모른 채 하지 않고 네, 여당과 소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 하필 어제가 이제 1인 시위하신 날이어서 거기 서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네. 뭐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네.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했었지만 네.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안이거든요. 네. 이제는 저희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네.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 우선순위에도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요. 20대 국회에서 3년 동안 계류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네.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에는 노동자들 뭐 어떤 안전망을 어떤 갖게 될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원청의 책임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처벌의 수위를 조금 높이는 그런 법안인데요. 예. 지금 저희 작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자 수가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천 명이 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좀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네. 이게 단순히 경각심을 뭐 타령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게다가 저희 많은 뭐 최근의 일들을 보셨겠지만 이런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는 개인의 뭐 위법 행위나 뭐 과실이 원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 그리고 기업 내 위험 관리 시스템 부재, 그리고 안전은 그저 비용으로만 취급하는 뭐 이런 뭐 이윤 중심의 기업 문화? 네. 이런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와 시민 안전권을 확보하고 네. 그리고 중대재해 사고를 좀 사전에 방지하는 왜냐면 이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예방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방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 이 법안 그 안에 그 제목에요 처벌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이걸로 추정해 봤을 때 그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하면 이게 이제 그 사업주 처벌한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예.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범죄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그러면 징벌적인 손해배상제 이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대 이제 저희가 발의한 내용은 이제 10배 이내에서 네.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만 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비용이 더 예방을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 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런 사망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 처리 비용이 예. 예방을 위한 투자 비용을 훨씬 압도할 수 있어야만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통과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야 당들의 예를 들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이쪽 당들의 어떤 의원들 협조도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잘 될 걸로 보십니까? 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릴레이 시위도 하고 예.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저 협조를 구하시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초반에는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산업재해라는 예.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예. 관심을 크게 갖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이제 30일을 좀 넘어가니까 이제 네.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좀 또 이 처벌법이 정의당 21대 국회 발의한 1호 당론 법안 아닙니까? 그만큼 네. 크게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 이런 각오시죠. 그렇습니다. 올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네. 사람이 지금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거든요. 예. 이 30일이 저희가 지나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저희가 예. 이 릴레이 시위를 네. 시작하던 날에도 두 분이 돌아가셨고 그 사이에도 예. 택배 노동자분들 가로사 하시고 계속해서 뭐랄까 돌아가시고 계시니까요. 예예. 예.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겠죠. 네네. 자 방금 저 택배 노동자 가로사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데 그 한 회계법인이 이 택배 노동자의 산재 제외 신청서 이 대필한 조항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만 그 택배 노동자분들이 10분 이상 돌아가셨는데요. 네. 산재보험법상의 이런 맹점 그리고 또 분류 노동을 좀 공짜로 시키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택배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에서도 이 산재보험법상의 맹점, 예. 그러니까 제외되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으로 정의당에서 또 기후 위기 대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최근 일본에서 스가 총리 출범한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겠다 이런 계획서였다 다시 또 뭐 보류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바다와 대기는 국경선이 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린피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1년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좀 주변국과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네, 주변국과 또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만이 아니고 또 사실 그 일본 안에서도 그렇죠. 또 어민들도 이것 때문에 또 이를테면 다른 나라에서 금수 조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러면서 또 이제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이제 예.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가 예. 있고 이분들과 그리고 또 중국이나 이런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연대해서 좀 일본을 압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위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확하고 예리하게 하지만 쉽게 우리에게 경제에 대한 모든 걸 풀어주시는 알려주시는 분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회에서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불안한 전세 시장 반드시 잡겠다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전세난이 뭐 매우 심각하죠? 맞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였습니다. 예. 경제를 43번, 예. 위기를 28번 언급을 했고요. 예. 특히 전세 시장만큼은 기필코 잡겠다.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예. 도대체 전세값이 최근에 얼마나 올랐느냐.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 기준 10월 셋째 주 지난주 기준입니다. 예. 서울은 69주. 69주요. 예. 전국 아파트도 5년 반 만에 뭐 최대폭으로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전세 대신에 월세로 바뀌는 추세가 확연해지다 보니까 네. 지금 무주택자들 세입자들 월세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부동산 문제가 현 정권에도 상당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네. 추진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일관되게 추진하면 69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년 지금 한 거의 4개월, 3개월 맞습니다. 된 건데 예. 일관되게 계속해서 지금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전세시장 안정 의지를 이제 강조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좋은 해법이다라는 게 느껴지면 시장에도 반영이 될 텐데 그럼 맞습니다. 당연히 전세비도 계속해서 69주 연속 오르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전세값이 이미 매매가를 추월한 곳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예. 가장 불안한 게 영끌. 네, 영끌. 추가로 더 오를까 봐 무주택자들이 마음이 다급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재부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 대책 도대체 뭐냐? 네. 당신이 전세 난민 아니냐? 라는 네. 지적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야, 과거 10년간 전세 대책을 쭉 훑어봤더니 뾰족한 단기 대책이 없더라. 네.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전세 대책은 공공 임대 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네. 사실 신규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전셋집을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르면 오늘 발표 예정인 지금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전세시장 안정대책 이른바 현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차선책입니다. 예. 치솟은 전셋값에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도울 거냐. 예. 전세 매물을 바로 공급할 수 없으니까 월세, 세액공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월세 세액공제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있는데요. 예. 현재는 연간 총급여의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네. 기준 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때 네. 이게 한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야 소득 750만 원이요? 예.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원을 넘어섰고 예. 전세 가격도 5억 원을 넘어섰는데 네.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서 이 혜택 받는 네.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해서 예. 실제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일부에서 거론돼 왔던 또 신규 전월세 상한제 예. 2 플러스 2 네. 4년 후 네. 4년 후도 5%로 좀 상한을 정해버리는 방안 아하. 또 표준 임대료 도입 정부가 아예 야 임대료 못 올려 예. 이것까지만 올려라고 이제 하는 방안도 거론이 돼 왔지만 그러나 당장 추진하기는 좀 어렵거나 부작용이 튀기 때문에 네.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중대형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네. 아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급되려면 또 분양하고 어쩌면 또 기본 4, 5년 지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과연 그 어떤 수요 어떤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가라앉힐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정부가 전세가격 안정위원 중장기 대책 또 저거 얘기했죠?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 그렇습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예,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한마디로 예, 예. 집이 너무 비싸니 예. 최장 30년간 할부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 8.4 대책의 일환으로 좀 제시를 했던 건데요. 그 구체적인 예. 안이 나왔는데 네.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 토지하고 건물의 20에 25%만 취득하고 입주해라. 약 한 4분의 1 가까이만 내고. 그렇습니다. 예. 이후 매년 4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서 예. 최장 30년 이내 주택 100% 소유하라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분양주택 2억 원으로 선입주 네. 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사는 기간 동안은 임대료 내야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임대료 어떻게 할 거냐. 시세보다도 좀 저렴하게 예. 책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럼 누가 이제 인기가 있을까. 네. 청년들. 신혼부부들, 네. 일단 자금력이 부족한 이런 분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오는 2023년 네.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 지분 적립형 방식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첫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를 찾는 이유가 매달 나가는 월세 아끼려고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이게 2009년에 MB 정부 시절에 반값 아파트, 네. 이른바 토지 임대부 분양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땅, 이제 대지하고 건물을 분리해서 네. 이제 파는 거거든요. 네. 비싼 대지는 공공이 그냥 보유해라. 네. 건물만 네. 소비자가 아파트만 이제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췄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는 저렴한데 매달 수십만 원의 임대료, 토지 임대료를 내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 임대 기간이 40년이에요. 예. 그래서 40년간 매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맞습니다. 네. 이게 2009년에 도입은 됐는데 네. 딱 3개 단지만 적용이 되고 네. 이 제도가 유명 무실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달리하겠다. 아. 토지 임대하는 게 아니야. 예. 이번에는 대지 토지랑 건물이랑 소유권 모두 예. 이제 30년 후에 매수자한테 의전되는 거야. 아. 다만 이제 최장 30년 동안 임대료는 조금 쪼개서 내. 네. 4년마다 쪼개서 내라라고. 그 이후에는 지분 100%를 온전히 본인의 집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토지임대부주택 이것도 뭐 유명무실화 된 건데 그러면 지분정립형 분양주택 이거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크게 한 세 가지가 예. 중요해요. 우선 입지예요. 예. 아니 무주택이라고 해서 예. 자신의 직장에서 너무 떨어져 있거나 인프라가 전혀 안 된 동떨어진 곳에 지어놓으면 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첫 시범단지는 굉장히 핫한데 네. 젊은 층 실수요자에 대해 인기 있는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를 보게 되면 서초구 방배동에 방배동이요. 예, 이런 이제 지분정립형 분양주택 1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로또주택이 될 확률이 높고요. 네. 또 하나가 분양가예요. 이런 입지 좋은 곳에 공공 분양 물량은 사실 적을 뿐만이 아니라 분양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예. 강남에서 분양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분양가를 거기서 획기적으로 낮추면 그게 나머지 부분은 다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구조가 있고요. 예. 또 하나가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 네. 대상 부지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공공이 보유한 토지 택지라는 게 또 공공 정비 사업에서 기부 체납하는 건 한정된 물량이고 첫 분양이 2023년 예. 입주는 뭐 2025-6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인기 있는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뭐 이게 또 로또 청약이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는데 실제적으로 나한테는 혜택이 없네? 이런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네. 이게 신규 분양주택만이 아니라 기존에 나온 구옥 주택도 네. 같은 방식으로 네. 지금 무주택자들이 가장 어려운 불만이 뭐냐 대출 안 돼서 못 사겠다. 예.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첫 이제 이 주택 구입자에게도 정말 9억은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60%까지 대출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출을 풀어달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최대 75에서 80%까지 대출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적정 수준의 이제 이 자산이나 수익이 나오는 이 첫 이 예. 매입자의 경우에는 대출 기준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네. 이런 수요를 좀 분산해야지 새 집만이 아니라 9억으로 네. 좀 분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게 또 갭투자 이른바와 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돼서 아마 정부가 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예. 새로 하려니까 이것저것 고심할 게 참 많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또 부동산 공시가격이요. 이거 현실화한다. 90%로 올린다 예. 추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세금 매기는데 예. 깎아줬어요. 예. 지금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예. 아니 10억짜리 집에 10억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면 되는데 지금은 네. 사실은 7억도 아닌 집으로 네.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아니 실거래가로 그냥 세금 매기면 되지 않냐라고 할 텐데 네. 이게 공시가격이라는 게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주택 관련 세금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예. 연금도 포함됩니다. 예. 이게 기준이 팍 올라버리면 예.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뛰고요, 원래는. 예.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60여 가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토지는 65% 예. 그리고 단독주택은 53% 50%. 공동주택 아파트 이른바 예. 아파트는 69%예요. 예, 거의 7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괴리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주택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 다만 이제 인상 속도는 주택의 가격,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기준을 나눴어요. 9억, 15억을 기준으로 해서 9억 미만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앞으로 10년 동안 올려서 2030년까지. 그러나 9억에서 15억까지는 조금 높게 2027년까지. 빨리 올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15억 이상 고가잖아. 고가면 2025년까지 더 빠른 속도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참 공시지가 올리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조세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또 사회 안전망과도 관련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저가 1주택자 세금 부담 낮추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중저가 주택 이게 뭐 기준이 어느 선인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속도의 문제일 뿐 결국은 고가 주택이든 중저가 주택이든 세금 보유 부담은 늘어납니다. 예.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은퇴 이후에 수익원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나는 정말 어쩌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분들은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세금 부담은 가중되죠. 노후 자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 부총리가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예. 발표가 오늘이었습니다. D-Day가. 예. 오늘이었는데 사실은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 뭐냐. 예. 민주당과 당정 청의 의견이 다 달라요. 예. 민주당은 야 이거 지금 6억 원이잖아. 네. 이걸 한 9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합시다라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정부와 청와대가 이걸 좀 꺼리고 있습니다. 왜 꺼리고 있느냐. 야 이거 9억 원으로 옮기면 지금 야 종합부동산세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이에요. 이게 맞물려서 야 집부자들한테 걷는 세금을 중저가로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 당정청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이 중저가 주택을 할 거냐. 지금 서울의 일부 뭐 지역의 경우에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아마 기준은 올리지 않을 테. 그러나 1주택자, 실수요자, 투기 목적이 아닌 사람들.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또 이런 기준이 또 그 서울만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지방, 지역하고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는 4, 5억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에 하나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게 되면 야, 니네 내년 뭐 보궐선거도 있고 세금도 뭐 이런 민심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빗발칠 수 있어서 이것도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그렇지만 매우 흥미진진하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비웠는데 굉장히 간만에 온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존재감이 매우 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어제 뭐 서모 기자가 왔는데 서모. 네. 서모 기자는 정말 서모 기자답게 그냥 짧게 하고 갔는데 어쨌든 자, 어제 전주 다녀온 거 아닙니까? 네. 이동국 선수 은퇴 기자회견입니다. 79년생 이동국 선수 우리 나이 42입니다. 사실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고 30대 초반부터 은퇴 언제 하냐 오래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아왔고 본인도 늘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뛴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사실 뭐 대단하게 느닷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월요일 SNS를 통해서 은퇴한다고 발표했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직접 질문 받으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 평일 오전 11시에 전주에서 했는데도 취재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일단 몸 상태는 아주 좋대요. 다만 7월에 무릎 부상을 당했었는데 하루하루가 조급해지고 정상 몸 상태가 아닌데도 욕심을 내면서 경기에 들어가려고 했고 또 불안하고 또 주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좀 서운하고 이런 스스로를 보면서 아, 늘 긍정적인 생각하던 나였는데 왜 이러는 거지? 몸이 아픈 건 참아도 정신이 나약해지는 건 참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로 그래서 은퇴를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몸이 아픈 건 참아도 정신이 나약해지는 건 참을 수가 없다. 네. 축구선수 이동국 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안티팬 아니면 팬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저도 팬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축구선수 이동국 선수. 인상 네. 기억 이것저것 저도 참 많은데. 네. 어제 뭐 의뢰 은퇴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게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 뭐 이런 것들 질문이 나와요. 어제도 예. 나왔어요. 그런데 최고의 순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처음 프로팀 유니폼을 받았을 때 예. 고등학생 이동국에게 포항이 33번 등번호가 박힌 유니폼을 특별 제작해서 줬는데 너무 네. 좋았대요. 며칠간 그걸 입고 자고 밥 먹고 할 정도로 좋았던 기억이었다. 네. 두 번째로는 해외 진출했다가 성남으로 돌아와서 아, 좀 한물 갔지 이동국 뭐 언제적 네. 이동국이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네. 그 해에 2009년 최강희 감독의 러브콜로 전북에 와서 K리그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 해에 이동국 선수가 22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에 올랐고요. 그때가 이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인 것 같다라고 어제 회자를 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K리그 우승만 7번, 어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한 번을 했습니다. 예. 반대로 가장 힘든 기억, 뭐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저거죠. 그 이제 주요 네. 우리가 보통 월드컵. 가장 예, 네. 세계적인 월드컵. 거기 못 나간 거. 그쵸. 예. 못 나가거나 나가도. 나가도? 네. 안 좋았던 기억. 예. 본인도 월드컵 두 번을 꼽았어요. 2002년 월드컵 엔트리 탈락했을 때. 네. 그러면서도 그때 심정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운동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둘째로는 역시 2006년 독일 월드컵 두 달 남기고 예.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혼자 뛰다가 넘어졌잖아요. 예. 모든 걸 다 걸고 2002년에 실패를 맛보지 않으려고 정말 다시는 못할 정도로 했는데 다쳤다. 네. 그때 월드컵에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정말 몸 상태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그때 기억입니다. 저도. 네. 자, 우리 나이로 이제 42 아닙니까? 네. 그 오랫동안 뛰었던 만큼 또 뭐 최정상급 선수로 인기도 많았었고 네. 오랫동안 근데 이것저것 많이 쌓았지 않습니까? 뭐 불멸의 기록이라는 예, 얘기도 예. 많이 나왔는데요. K리그 통산 필드 플레이어로는 가장 많은 547경기 뛰었습니다. 547경기요. 그 위에 딱 한 명 김병지 골키퍼가 네. 있고요. 예. 역사상 가장 많은 228골 K리그에서 넣었습니다. 개인 통산 공격 포인트 300개가 넘고요. 예. 신인상 MVP 득점상 도움상 다 휩쓴 유일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인도 과거에 물어보면 예. 아, 아직 이 기록 깰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네. 잘하는 애들은 유럽 가잖아.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예. 이번에 은퇴하면서 축구협회가 보니까 1998년 프로 데뷔 때부터 K리그 또 국가대표 등등 모든 이동국이 뛴 공식 경기가 예. 844경기입니다. 예. 이거는 김병지 선수보다 많아요. 그리고 예. 844경기에서 344골 넣었습니다. 한국 선수 역대 득점 랭킹 1위예요. 예. 여기에 국가대표 무려 20년 동안 했습니다. 예.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그 중거리 슛 정말 예. 혜성처럼 예. 등장했던 그 슛 그리고 2017년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뜨문뜨문하고 좀 아픈 네. 기억들도 많지만 어찌됐건 20년간 태극마크를 달았고요.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컵 모든 메이저 대회에 유일하게 다 나간 선수고 네.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골을 넣은 유일한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예. 본인이 이 중에 가장 애착 있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많이 출전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애착 가는 기록 물어봤더니. 하긴 뭐 골도. 네, 네. 근데 본인이 800경기 넘게 뛰었다는 거는 본인도 사실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했던 기억이다. 네. 스스로 보기에도. 예. 844경기 뛰었는데 그게 제일 애착이 있고 이게 1, 2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만들고 경기에 준비하고 네, 네. 거기 나가서 소화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우여곡절이 없진 않았지만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또 초반에는 게으른 천재였지만 끈질긴 네. 노력형으로 변신했던 그 모습 그것의 증거가 844경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성 팬들이 특히 많았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눈빛을 봤더니 네. 울려고 해요. 아닙니다. 네.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사실 뭐 취재를 떠나서 굉장히 네. 축구 팬들, 섭섭했을 것 같아요. 축구 기자들도 축구 팬이니까 조금 네. 뭐 네. 이입이 많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울었죠, 당연히. 이동국 선수도 울었습니다. 예, 예. 초반에는 아, 밋밋하다 할 정도로 너무 의연하고 네, 네, 네. 너무 품격 있어서 네. 좀 밋밋하다 했는데 가족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말을 못하더라고요. 은퇴 기자회견 전날 부모님과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네. 네가 은퇴하니 이제 나도 은퇴네 아하.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딱 목이 맥히더라고요. 예. 너무 찡했다면서 30년간 뒷바라지한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울컥 하더라고요. 은퇴하고 뭐 하신답니까? 네, 인생 2막은 당분간 좀 쉬면서 뭘 할지, 뭘 하면 행복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요. 예. 당장 이번 주 일요일에 K리그 최종전 마지막 경기 있습니다. 예. 대구와 비겨도 우승입니다. 8번째 예. 우승컵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승컵을 들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그 이튿날 당장 그 지도자 자격증 코스 교육을 봤거든요. 그걸 네네. 봐서 멀지 않은 시간에 지도자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네. 이동국 선수의 23년 축구 인생 돌아본 오늘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YTN 스포츠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고선의 출발사 아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